우리 항상 손잡았었지. 사랑이 느껴지네. 나 집을 가고 싶어. 확실히 하준이 내리니까 네. 편하게 하게 되네. 애기야 이렇게. 애기야. 애기야. 차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 뭐를? 유미가 손이 어디로 갔었지 그때? 여보, 나 보내는 방송이야. 아니 근데 재수도 안 하고 갔고 난 재수하면서 힘든 상황에다가 집도 여의치 않은데 어쨌든. 근데 여보 그때도 그렇게 힘들다 하면서 여자친구 사귀었잖아. 응? 그 여자친구 두 명 내가 알잖아. 그 유민 두 명만 아는구나. 그 유민 두 명만 아는구나. 그 이후에도 있었어, 설마? 유민 사귀기 전에 한 명 더 있었을걸? 그럼 나랑 사귀고 나서 중간에 헤어졌을 때? 헤어졌을 때. 취업 안 된다고 헤어졌을 때. 아, 계속 취업 안 된다고 헤어졌을 때래. 자기는 할 거 다 해놓고. 지는 거기 누구랑 사귀었었더라? 아니, 그냥 듣고. 내 아는 남자가. 아니, 감동으로 끝내자고. 근데 뭐 헤어져 있을 때는 뭐, 뭐든. 근데 웃긴 거는 헤어졌을 때 뭐든이 아니고, 대지는 계속 나한테 발신자 표시 번호 제한 그걸로 전화해서 맨날 자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다른 여자 다 만나고 다니는데. 되게 노력했지. 근데 안 되더라. 그 누구도 내 마음에 들어올 공간이 없었어. 아니야. 내 마음은 순정판 줄 알았더니. 유미. 순정판 줄 알았더니. 근데 그럴수록 유미가 나한테 얼마나 큰 존재인지 더 알게 되는 거 있지. 만약에 노력도 안 하고 유미만 기다리고 있고 유미만 바라보면서 뭔가 했으면 유미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내가 엄청 망나니처럼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다른 사람 얘기는 하지 말자. 그래. 내가 약간 숫자를 좋아하니까 내가 그 10시 13분 되면 무조건 문자 했었잖아. 맞아. 유미가 이제 생일이 10월 13일이니까 오전 10시 13분, 밤 10시 13분 그때마다 문자를 보내서 신기하다 유미 생일이네 이러면 나중에는 아예 알람을 맞춰놨었지. 10시 12분에. 진짜? 이거 또 다시 들어보니까 되게 순정파네. 순정파지. 여기 옛날에 돼지 살던 데잖아. 맞아. 여기가 이제 내가 20살 때부터 온 가족이 이사를 와가지고 살기 시작했고 유미도 이때쯤에서 남양주로 같이 이사 왔잖아. 맞아. 근데 그거 알지? 유미가 덕소로 이사 간다는 거 알고 내가 일로 이사 오자 그런 거 알지? 진짜? 유미가 남양주로 이사 간다는 걸 내가 알았어. 그 여기 오면은 유미랑 계속 연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그럼 남양주도 한번 보러 가보자. 그래가지고 일로 왔지. 그런 거야? 추억의 장소다 진짜. 맞아 우리. 옛날에 도농역? 유미 학교 다니고 나도 학교 다닐 때 여기 도농역에 내려가지고 유미는 여기서 버스? 버스로 환승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집으로 가거나 아니면 버스 타고 내가 데려다주고 내가 다시 오거나. 근데 돼지 정말 뭐 잘 안 해주는 타입이었는데 계속 해줬던 게 차 안에서 손 계속 잡아준 거랑 집에 항상 데려다주고. 아 집에 맨날 데려다줬지. 아 유미가 진짜 남자 잘 만났다 확실히. 또 자기 칭찬하네. 하여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면서 잠실역인가? 문 열고 들어가잖아. 맞아. 자기만 열고 들어가서 나 뒤에서 맞았잖아. 얼굴. 그거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붙잡아주고 있는 거 알지? 여기였나? 여기였나? 여기 아니야. 이 다음 정거장이 우리 그 버스 정류장이야. 어? 나 왜 이렇게 헷갈리냐? 이렇게 많이 왔어. 여기서 타는가? 여기다. 여기야. 그래. 내가 말한 데가 맞잖아. 맞아. 이 건물이다. 이 건물이다. 내가 더 잘 기억하고 있잖아. 이 건물이야. 이전에 여기가 원래 버스 정류장이었거든. 이런 건물, 허름한 건물에 들어가면 거울이 있잖아. 거울이 있어가지고 거울 보면서 둘이 같이 사진 찍고 내가 그때 뒤에서 백허그를 했지. 백허그하고 유미야 우리 이제 사귀자 했는데 유미가 알았다고 해서 헤어졌잖아. 근데 나는 유미가 7~8번을 고백했는데 안 받아주다가 내가 이제 살을 한 10몇 킬로 빼고 안경을 벗고 콘택트 렌즈를 끼고 머리도 기르고 비닐을 쓰고 약간 패션에 신경을 쓰고 한 3달 만에 만난 순간이었어. 만나자마자 유미 눈을 보는데 유미 눈에 하트가 보이기 시작하네. 뭔 소리야. 아 진짜로. 아 이거구나. 유미 흔들리는구나. 난 그날 직감했어. 근데 그날도 유미가 아마 6대6으로 무슨 미팅하고 오는 날이었어. 미팅하고 와서. 미팅 안 했어. 아 미팅은 그 전이다. 야. 맞아. 근데 그때가 11월이잖아. 엄청. 외로워서?
아니 그냥 가을 탈 때요. 근데 그 전년도에도 내가 고백을 했었는데 그때는 11월이고 12월이고 뭐 영하 18도였고 다 거절했었어.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아니 노력이 그 나발이고 그냥 우리는 못생겨서. 거절할 때는 그랬었지 뭐. 진짜 오랜 너와 오랜 친구인데 평생 보고 싶은데 또 하나는 성규 네가 날 너무 좋게 보는데 사실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건 맞는 얘기야. 사귀면 너 나한테 실망할까 봐. 그건 맞아. 그러더니 외모 변신하고 딱 나타났더니 오빠. 성규야 사랑해. 오빠. 그날 유미가 나 덮칠까 봐 무서웠어 나는. 여보 내가 눈이 되게 발달된 사람이잖아. 거의 뭐 시력이 7.0이야 7.0. 아 근데 옛날에 사귀고 나서 돼지 한 10몇 킬로 다시 찌고 그때 군대 간다고 머리 삭발하고 했었잖아. 맞아. 나 그때 뽀뽀할 때는 진짜 못하겠더라. 그때 얼굴이 여기 있는데 오. 근데 내가 헤어졌어? 얼굴 그렇게 했다고? 갔다 와서 헤어지자 그랬잖아. 또? 취업 안 된다고 헤어지자 그랬잖아. 또 취업 진짜. 그때도 나는 믿었어. 취업 안 된다고 헤어지지 않고 유미가 갑자기 성규야 내가 탈탈 털린다. 나 때문에 너의 발목을 잡아서 네가 하고 싶은 걸 못 찾는 것 같아. 그것도 다 맞는 소리야. 내가 놔줄 테니까 너 하고 싶은 걸 다 해봐. 너무 멋있는 얘기여가지고 알았어 유미야 고마워 하고 나서 나 하고 싶은 거 찾고 있는데 유미 다른 남자친구 생겼다는 소식. 아 추억들 얘기하니까 너무 좋다 유미야. 근데 이렇게 둘이 차 탄 것도 오랜만이다. 그러게. 잘 지냈지? 진짜 잘 지냈어? 항상 내가 손에 뽀뽀해줬었는데. 내 유미 손을 엄청 좋아했잖아.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지금 많이 거칠거칠해졌지. 아니. 확실히 이모님이 계시니까 설거지를 많이 안 해서 그런가. 난 받아줄 줄 모르고 여기서 또 그냥 헤어지겠지 했는데 유미야 그럼 내가 데려다 줄게 해가지고 다시 우리 집으로 가서 누비라를 몰고 나왔지. 맞아 맞아. 그래서 누비라 옆에 타고 이제 유미 집으로 향했지. 그리고 유미 집 앞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지. 그 곳으로 한번 가보자. 그 주차장. 뜨거웠던 주차장. 뭐가 뜨거워?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모아놓은 돈이 한 2천만 원 있었어. 그걸로 엄마가 하남에 있는 어떤 아파트를 보러 가자고 하셨는데 하나는 로얄이래. 근데 또 하나는 그 다음 로얄인데 좀 놀란 게 114동이야. 근데 내가 11월 4일에 사귀었잖아. 여기도 숫자의 의미 부여. 의미 부여잖아. 그리고 보러 간 그 집이 1104호였어. 내가 엄마한테 엄마 이것도 좋은데 그냥 이거 하자. 내가 유미 때문에 이걸 원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11월 4일 114동 1104호 이거는 나 유미랑 무조건 신혼집으로 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그 집을 계속 원해서 어머니께서 내 말을 들어주시고 그 집을 사신 거지. 우리 신혼집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이게 이걸 뭐 잘 맞아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맞아. 진짜 지금도 얘기를 다 안 해서 그렇지 머릿속에 지나가는 장면들이 너무 많다. 되게 선명한 그림들이 있어. 유미가 내 고백을 안 받아주고 다른 남자 만났던 거. 아 그리고 언제 여기 항상 큰 트럭들 서 있잖아 밤에. 그 뒤에 세워놓고 우리 사랑했잖아. 여보? 뭐 손잡고 뽀뽀하고 그랬다고. 차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 뭐를? 아니 뭐 손잡고 뽀뽀하고 뭐 얘기하고. 여보. 졸려서 이렇게 졸음운전하고 있으면 유미가 깨워줬었는데 뽀뽀로. 오늘 많이 품깨하네 여보. 귀에도 뽀뽀해주고. 내 귀. 캔디. 제로게이. 날 농하자. 우리 집에 데려다주는 거예요? 네. 맞아 우리 그때 사귈 때 존댓말 했었어. 맞아 강아 존댓말 했어. 애기야 이러고. 애기야. 애기야. 깜짝이야. 재밌네 옛날 얘기하고. 또 옛날 얘기하면서 여기 오니까 느낌이 다르긴 하다. 시청자 덕분에 이렇게 여행 제대로 하네. 이런 게 요즘에 딱 적합한 여행이다. 아 그냥 차로? 이미 벌써 우린 25년을 여행하고 있는 거잖아. 오 멋있네. 멋있다. 등등.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런 차 번호는 되게 무서워했는데 우리 엄마 차. 맞아 맞아. 근데 그때 요령이 있었어. 이제 양쪽에 차가 다 있어야 뽀뽀를 했었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다가
할까 말까 하는데 유미도 뭔가 받아줄 것 같아서 내가 입을 맞췄지. 그랬더니 유미가 손이 어디로 갔었지 그때? 내 손이? 우리의 첫 키스를 재현해보자. 아 됐어! 이렇게 얘기하다 봐. 유미가 내 마음을 받아줄 줄 몰랐는데 고마워 진짜. 나 너무 행복해 오늘. 야, 근데 왜 받아준 거야? 안 받아주다가. 아니 그냥. 해도 되지? 이제 내 여자니까. 이제 내 여자니까 해도 되지? 이제 안 돼. 부부는 뽀뽀하는 게 아니냐고. 그대로 돌아간 거야 지금. 아 돌아간 거야? 사기 첫날이야. 마인드 컨트롤 해야 돼. 알았어 알았어. 미안아 뽀뽀해도 돼? 근데 물어봤었나? 어. 꼭 물어보자. 맞아 나 물어봤어. 왜 물어봐? 어. 동의를 구했지. 동의해. 이제 우리 남자친구야. 친구니까 뽀뽀해도 돼? 오늘은 조금만 하자. 너무 서두르지 말자. 뭐야? 진짜 하는 거야? 맞아. 이러면서 이제 시작했지. 뜨거운 밤이 시작. 이러면서 이거 내렸나? 그때는 이거 딱 들면 팍 넘어져가지고 병광세 느낌이 있었는데 그때는. 뇌진탕 왔었지 어, 그때. 맞아 맞아. 유미야 근데 그때는 되게 열악했잖아. 차 속이 되게 좁고 막 그랬는데 만약에 우리 사귄 첫날 2차였다 그러면 진짜 편하게 할 수 있어. 아 근데 근데 이거 뭐야? 애기들의 흔적이 너무 많은데? 유미야 되게 적극적으로 지우네? 되게 그리웠나 봐. 좋아지는 거지 여보. 이거를 접으면 침대야. 와우 유미야 그 당시 2차였으면 그 당시 2차였으면 그날 하준이 생겼다. 오 대박이다. 여기 캠핑카처럼 그러니까, 되네. 여기서 여기서 800에 해줄게. 어? 어? 사랑해. 이날 나를 기다렸어. 그때 났으면 하준이 지금 대학교 가는 거야. 10대, 20대, 30대 다 해서 유미가 없었던 시간이 없었네. 행복은 해. 행복은 한데 이제 막 약간 이렇게 욱했다가 다시 행복했다가. 유미의 행복이 우선이니까. 유미야 왜 그래 또. 오늘 뭐야 마음 먹은 거야? 몰라 하준이 예준이 보면 그냥 끝나. 나 유미랑 끝났다니까? 다른 여자 만나려고 노력해.